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저희 하우스 위치가 고촌에서 경인아라뱃길 가는 길에 있습니다. 아니, 찻길은 아니어도.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모란개가 우리 하우스 중간 정도까지 올라와요. 다육이 키우는 최적의 땅. 제가 땅 구매할 때는 그렇게까지 좋은 땅인지 몰랐잖아요. 하우스를 짓고 입주해보니 세상에. 그리고 지금 어떡해요? 해질녘이 얼마나 예쁜지 해질녘 되면 동네 분들이 많이 오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사진 마리아금이잖아요? 맞아요. 쇼츠 영상 중에서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왔고,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눌러야? 이거 세상에. 구경할 거리 있는 집에 눌러야지. 자, 핑크 샴페인 금요. 저 돈이 얼마냐? 네, 맞습니다. 일어나 이 구경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 마리아 금 중에서 이렇게 물드는 아이 처음 봤어요. 40cm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 마리아 금. 그리고 제가 그 옛날에 20년도, 21년도에는 금값이 얼마나 비쌌냐면 이렇게 자구 하나 떼는데 10만 원, 입장 하나 서비스로 주어 그러면 8만 원에서 18만 원. 그래서 늘리고 늘리고 늘렸지만 전체 다 늘릴 순 없어요. 아이고 그럼. 그리고 제가 아이고 그럼. 자, 오늘은 주로 이렇게 몸값 나가는 아이들 구경 삼아 재밌게 아이 쇼핑하겠습니다. 자, 요 아이는 가인이라는 이름으로 매니아님이 만들어서 유통합니다. 이름표도 본인이 직접 써서, 이 이름표가 없으면 가인이 어떻게 해요? 비슷하다고 가인은 아닙니다. 자, 요 아이는 17cm 분에 있는 아이는 현재 8만 원에 유통합니다. 매장에서 키웠지요. 자, 그리고 요 아이는 너무 크잖아요. 자, 요 아이. 짠짠짠짠짠짠짠. 아이고, 이뻐라. 가인입니다. 가격 3만 원입니다. 제가 오늘은 자를 들었어요. 자, 감상하시어요. 자, 자를. 짜자잔짠짠. 아유, 참 잘하네. 9cm 포트에 있어요. 9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이 아이는 17cm이긴 해도, 실제로 다육이 사이즈는 약 15cm 정도 됩니다. 아이, 크기가 다르네. 자, 그리고 이 아이 내가 뿅 반했어. 아이, 수량이 없어서 어떡할까?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멋져라. 라우투스 금. 수량은 없어요. 아이고, 그러면 한두 분은. 제가 종자로 드렸어요. 자, 종자로 드리고, 그리고 혹시 우리 구독자님 원하시면 구매 가능합니다. 라우투스 금이고, 자, 12cm 분이니까 맞지요? 11cm 정도 됩니다. 화분이 12, 어머, 얘왜 이렇게 이뻐? 라우투스 금 3만원. 자, 그리고 제가 짧은 영상으로만 소개했었나요? 요 아이. 색동 젤리 금. 현재 저희가 8만원짜리 6만원이라고는 했으나, 아이고, 내가 거기 엑스플랜트? 거기 가서 보니까 10만원 써있더만. 크기? 요 정도 합니다. 요 정도. 12cm 정도 나오지요? 포트는 1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색동으로 이렇게 색감이 물이 들고, 안쪽 입장부터는 젤리젤리젤리젤리 해지는 아이. 색동젤리 금입니다. 그래서 내가 8만원짜리 어떡해요? 아이고, 10만원짜리 짝대기 할수 없어요. 나는 양심상.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비프마리아 금. 아이고, 세상에. 뿌리 다 내렸어요. 요 아이도 제가, 혹시 기억하실까 몰라요. 21년도에 제가 금을 처음 종자 드리면서 구독자님께 얼마에 소개했어요? 20만원. 20만원에 산 사람 있어요. 자, 비프 마리아금 가격은 5만원이고요. 자, 요 아이는 이렇게 15cm 포트를 그득 메웠습니다. 처음 본다고요? 아이고, 옛날에 소고기 말이야 금으로 유통했잖아요. 소고기라는 말이 조금 그렇죠? 비프라고 고쳐서. 아이고,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가능하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까지 갈까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아이예요. 이렇게 이렇게. 비프 마리아 금. 근데 솔직해서 좋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칭찬이죠? 감사합니다. 자, 얘요? 어머, 얘는 키우는 중이에요. 그 벤바디스 금 자연군생이에요. 자, 요 실버스타 복륜금이요. 10cm, 9cm 정도 나오죠? 8cm, 9cm. 예, 국민다육이 중에서 이렇게 금이 나오면서 굉장히 고가에 유통했던 아이, 지금은 25,000원에 제가 소개합니다.
25,000원에 소개합니다. 아유, 말소리 좀 부드럽게 좀 하지. 아유, 자, 저 색동젤리금이 요즘에 가장 핫합니다. 아, 네, 가격대 요즘은 옛날 20년, 아니 21년, 22년 같으면 그래도 한 300만원 같겠죠. 지금 새로 나온 신상인데 그렇게 비싸지 않게 유통하고 있습니다. 자, 핑키, 펑키, 금. 아이고, 색감이 아쉽어요. 아쉬워요. 보라 합니다. 판타스틱한 파스텔톤의 보라예요. 그쵸? 핑키, 펑키, 금. 자, 7.5cm 이색 포트, 아유, 검정색이네요. 자, 7.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자, 사이즈는 요 정도, 약 10cm 정도 나가는 사이즈죠. 가격은 3만원.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어머, 세상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아이, 갈까요? 자, 요 아이. 지난번에 어떻게 했어요? 8월 25일 날 제가 적심을 해서 위에 아이는 두 개 다 떼서 밭에 심었죠. 이렇게 아이가 나오고 있죠. 이 레종. 어머, 세상에. 레종이 얼마요? 자, 레종 3만원에 소개합니다. 요 아이. 내가 많이 키웠어요. 세상에. 어머, 이렇게 많이 키웠어요. 자, 이 정도. 약 9cm, 10cm 정도 되고, 15cm 포트에 쑥쑥이에 담겨 있어요. 더 이상, 어머, 물 줬더니, 어제 물 준 물이 여태 있어. 자, 레종. 아, 저 오화표 레종. 자, 오화라는 다육이 농장에서 어떻게 해요? 무진장 고심해서 만들어서 오화표 레옹 모주예요. 자, 이런 아이를 그렇게 키우는 그날까지. 자, 구독자님들, 제가 요 정도만 아이를 요렇게 키웠어요. 쉽게 가죠? 그래요? 쑥쑥이니까. 자, 요 아이는 10만원이에요 레옹. 아우, 레종이래. 나 참 다시 찍을 수도 없고. 레옹. 자, 요 아이는, 어머, 센치는 별 차이 안 나요? 에이, 레옹의 포스가 나오잖아요. 아까 그 아이는 레옹의 포스는 조금 아직 미흡하죠. 자, 요 아이하고 요 아이 같이 들어왔는데, 3두짜리 자연군생, 입꼬지는 이렇게 자연군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는 제가 구매하시려고요? 자, 요 아이, 자, 보세요. 3만원짜리는 아직 레옹 포스는 안 나죠. 자, 드디어 10만원짜리까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적심을 원하시면 적심해서 키워드리고, 적심 원하지 않으면 3만원짜리로 이만큼까지 놓고 가시면 제가 키워서 택배로 쏴드립니다. 자, 3만원으로 어떻게 해요? 레옹을 이렇게 만들어 보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아, 핑크 샴페인 금이 없어요. 에휴, 다 나갔어요. 네, 지금 이제 키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아이 조세핀이라고 합니다. 아우, 세상에. 아까 그 가는 레오투스 금요? 뭐 세상에, 가하고는 또 틀리죠. 레오투스 금은 스타보스 금 계열 같아요. 얘는요, 어머, 세상에. 그, 지금 잠시 후에 소개할까요? 그 아이하고 곧 같네. 얘 조세핀이고 가격은 5만원이에요. 자, 조세핀 가격은 5만원이고, 제가 조세핀을 지금 조금 더, 너무 작아서 조금 더 키우는 아이가 있어요. 짠짠짠짠짠짠. 어머, 네, 작았다. 자, 그리고 이화마리아 금요, 이렇게 포슨하게 키워보시길 바래요. 저희가 2만원대 소개했잖아요. 매장에 방문하시면 모두 다 요 정도의 사이즈를 구매하더라고요. 15cm인데 엽성을 한 번만 보세요. 이화마리아 금 제가 만들어서 이화마리아 금이라고 썼어요. 자, 얘는 쌩얼이고 철화도 가격은 같습니다. 지난번에 다 판매됐죠? 철화를 깍둑썰기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셨던 분 거 다 해드려서. 자, 그 다음에 어때요? 멋져요? 끝내줘요? 자, 그리고 제가 그 밭으로 한 번만 더 갑니다. 오화표 레옹. 어머, 세상에, 어쩜 좋아. 이렇게 얘도 돼 갑니다. 혹시 제 영상을 한 4개월, 5개월만 보신 분들은 이 아이가 얼마나 했었어요? 이 아이가 그저 이만했었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쑥쑥이죠. 쑥쑥이는 그냥 경종배추처럼 크진 않아요. 제 모습, 본연의 모습을 가면서 키우는 게 쉽지 않아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로 잠시 가도 될까요? 여기도 금밭이고 여기도 금밭이잖아요. 여기를 먼저 갈게요. 오늘은 금잔치. 아유, 금메달 딴 거보다 지가 더 좋아한다. 나빌레라 금.
쇼츠에서 많이 소개했는데 많은 분이 궁금해하셔서 자 제가 많이 키웠죠? 자 1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는데 자 크기 갑니다 사이즈 요 정도 한 10cm, 11cm 정도 되죠? 10cm, 11 왜냐면 제가 자로 잰 아이를 세 분이 주문하면 이 아이를 세 개로 쪼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중에서 보내잖아요. 크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나빌레라 금이고 가격은 3만원. 요새는 명품이라고 잘 안 해요. 뭐 100만원도 안 가는데 뭐 명품. 자, 그 다음에 레오파드 금이요. 제가 이렇게 처음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했었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컸습니다. 자, 레오파드 금을 요 아이들 소개합니다. 짠짠짠짠짠. 이 아이도 약 9cm, 10cm 정도 됩니다. 제 밭에 입고지를 했는데 얼마나 이쁘게 나오는지 몰라요. 자, 레오파드 금 5만원짜리가 4만원이고, 포트는 이렇게 1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쑥쑥이에 식재되어 있어요. 그대로 분갈이 없이 키우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아이고 레오파드 금이 왜 이렇게 많아? 어머 세상에. 자, 요 아이 천궁이라고 소개합니다. 요 아이도 제가 지금 판매 얘는 15만 원이라고 써 있네요. 가격대가 너무 있어서 제가 작은 사이즈 키우고 있어요. 입고지하고 적심해서 나온 아이가 지금 크고 있어요. 천궁이라고 소개하고 가격은 15만 원에 소개합니다. 천궁. 아이고 네네 이뻐요? 흑장미 같아요? 어머 그러게 얘도 흑장미 교배종인가? 자 조금 달궈지지 않은 아이는 이렇게 포스가 있습니다. 제가 레오파드 금도 이렇게 다 적심해서 입고지도 하고 아구야 멍멍문데 봤어.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아이 정말 애끼는 아이 새형마리아 금 지난번에 제가 짧은 영상으로 소개해서 그때 들어왔던 아이는 다 판매가 됐고 자 사이즈는 이렇게 9cm 정도 나옵니다. 8cm, 9cm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조금 큰 편이고 정말 예뻐요. 자, 새형마리아 금은 제가 만들어서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어머 세상에 핑크가 강하고 이렇게 그 꼭지? 코끝? 코끝? 아이 죄송해요. 코끝이 아이고 야는 또 유별나네 그령 코끝이 다른 아이는 다 이렇게 생겼어요. 어머 야도 그러네. 코끝이 아주 회오리가 치네 그죠? 자 새형마리아 금이고 가격은 5만원이에요. 이 아이도 지금 키우는 중이어서 구독자님이 이렇게 주문하시고 조금 한두 달 있다가 받겠다 해드려요. 자, 그 다음에 철화는 이렇게 멋있어요. 제가 잘 크라고 막 물을 매일 주잖아요. 물이 좀 빠졌잖아요. 새형마리아 금 철화예요. 뒤에 핑크가 굉장히 강한데 성장 중에 성장통을 앓고 있어요. 새형마리아 금 철화 가격 5만원, 새형마리아 금 5만원. 구경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는 이제 자, 그리고 얘 몬타니아 금인데 아무리 쌩얼이어도 이렇게 나는 철화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아이. 얘도 가격은 5만원이에요. 어머, 야, 좋네요, 야요. 왜냐면 쌩얼이 하나 달렸잖아요. 이런 애는 완전 득템이죠. 지금은 가격이 이러니까 그렇지. 예전에는 요 정도면 30만원 정도 했고, 요 아이가 10만원 정도 했으니까 이렇게 있으면 40만원 받았다. 그 말이죠. 예전이 언제냐면 21년 초. 21년 초에 제가 금종자를 많이 받았거든요. 몇 천만원 들고 막 금 파는 데 갔었어요. 아이고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자 몬타니아 금 철화. 자 이렇게 해서 5만원 새형마리아 금 쌩얼 철화도 다 5만원씩이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퍼플 프린스 얘는 금인데 쌩얼로 갔잖아요. 그런데 자구가 이렇게 금으로 나와서 이 아이가 뿌리가 내리면 다시 제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요런 아이들은 주로 어디서 탄생을 했냐면 가도 돼요? 어머 세상에. 자 요렇게 요렇게 금밭에서 금밭에서 왜 영상 안 찍냐고요? 아이고 그래요 맞아요. 자 요렇게 제이드스타 금을 저희가 그렇게 많이 소개하잖아요. 짠짠짠짠 결혼식 아유 다 요렇게 위에 뭐 머리 다 잘라낸 아이들은 이 아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도 있고 밭이 여기도 있습니다. 놀러 오시고 구경하시고 힐링하러 오시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노하우를 제가 매장에 방문하시면 다 가르쳐 드려요. 이거 다 금이죠 여기?
이와 마리아 금이죠? 여기는 꽃는 마리아 금도 이렇게 제가 모주로 갖고 있어서 번식 중에 있어요. 많이 못해요. 혼자 어떻게 다 해. 예, 맞아요. 자, 이렇게 잘 키우는 데는 뭐가 좋다? 흙.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그리고 맞아요. 쑥쑥이 써본 사람은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습니다.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자,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화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지렁이 은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추가 넣고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낭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이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무름이 있다고 해서 무름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소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에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4가지 합산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지요?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요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토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자, 보관법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 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10,000원, 그리고 쑥쑥이 예, 10kg는 20,000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예,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그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그 우리 상토 썼던 비닐 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이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소림마사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요렇게 소림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요? 어머, 내가 금땡이를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삽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다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소림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요게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산야초만 100% 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을 주고, 그리고,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야초,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자, 손으로 쑥쑥 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마큼 좋아요? 창.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 만하대.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젯 아주 다, 저처럼 단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흙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흙이 1kg 5,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자, 중림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림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흙, 그렇게 좋은 창흙 한 번만 더 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잎꽂이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뭐 중자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자는 잎꽂이용, 그 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이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제 금땡이,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죠.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 15,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4,000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만 7,000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 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500원,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원형분 17호. 5개 10,000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37 곱하기 53, 한 개 4,00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저면할 수 있고 모래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000원, 저면통은 5,000원이에요. 잘못 하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000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